네, 이번에는 SY에서 나온 히어로즈 오브 심벌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방금 모로에 연습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브라늄 울트론 있고, 여기 헐크버스터가 있는데, 헐크버스터가 좀 작은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울트론 대전용인가? 울트론 버스터. 예, 그 울트론 버스터 같이 울트론 버스터 이름 울트론 버스터 네 이런 울트론 버스터가 있고 이거 할거뭐 죽이죠 이런 건 그다음에 울트론 비브라늄 버전 그다음에 여기 점핑이라도 있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뉴 슈퍼 점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슈퍼 업그레이드가 있더라고요. 점퍼가 없는 것 같고 6세에서 12세까지고 SY3608 261피스라고 합니다. 언제 다 조립하냐? SY 이렇게 있고 동대문에서 1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립하고 오면 알겠죠 뭐. 이렇게 돼 있고. 있고 이거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 뭐 중국 회사니까 뭐 중국어로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식 수입됐다는 건 역시 레르랑 똑같이 뭐 없고요. 그냥 뭐 자율안내 필증 신고번호도 없고 그냥 짝퉁 불법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나왔는데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봉투 하나, 두 번째 봉투 둘, 세 번째 봉투 셋, 네 번째 봉투 다섯, 여섯 번째 봉투 여섯. 일곱 번째 봉투, 일곱, 여덟 번째 봉투, 여덟, 마지막 아홉 번째 봉투까지 총 아홉 개 봉투가 있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돼 있고, 스티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소개를 내고 하시는 분이 소개 안 하신 건데, 제가 소개를 하게 됐네요. 히어로드 어셈블. 이렇게 돼 있고 좀오 SY 설명서 역시 정품에 있는 건 똑같이 만들었네요. 돼 있고 뭐 비브라늄 어쩐 뭐딱 보셔서 뭐 얘도 뭐 정품을 그대로 뺏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품처럼 얘는 뭐또 광고도 하네요. 이제 이거 제가 산 거하고 이것도 있던데 얘는 그 얘가 들어있네요. 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진짜 진품 헐크버스터에 들어있는 울트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세트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산건 360A 그다음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건 360A하고 360B가 들어왔고 아직 3601A 36아 361A하고 361B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261피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지금 모로 저기 가라. 아까 부품을 하나 잃어버릴 뻔했는데. 됐고, 저기, 모로는 저기 가라. 모로 부품 저기 가라. 모로 부품. 모로는 저기 가라. 모로는 필요 없다. 모로는 가라.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봉투 어떻게 집어야 되지? 난감하네. 야, 이 발판은 또 따로 들어있네. 오, 뜯겨질 것 같은데 안 뜯겨져. 봉투가 거의 찢어졌거든요, 거의.
간다. 있다 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달팽이 하나 나와주시고 또 세 번째 봉투. 아, 언제다 도입하냐. 아, 이건 소개도 아직 조립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5분이 흘러왔어. 부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렇게 돼 있고. 나 지금 몇 번째인지 까먹었어, 지금. 다 뜯죠? 아이씨. 무슨 피규어 찾기도 모래에서 바지 찾기 같은데. 아, 나와라, 나와라, 너를, 너를, 너를. 고 헬코버스터 큰 사이즈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도 SY하고 레레에서 둘 다 나왔는데, 이번 헬코버스터 미니 제품은 아마 SY가 창작으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SY하고 그거 뭐냐, 그 까먹었다. 이건 진품인데 레고를 뺏기지 않는 진품, 짝퉁 같은데 진품. 이거 어떤 회사에 있는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아, 다 창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짝퉁이라는 얘기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한데, 짝퉁이란 거에 그 뜻을, 진저와 의미를 찾아보면 그건 진품인데, 그냥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보면 그건 짝퉁인데. 이렇게 봉지는 다 뜯었고,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스티커 품질은? 볼까요, 한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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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돼있고, 한번 아이언맨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나와주세요. 이거 아이언맨 하나 있는데, 아이언맨 어디 갔어요? 안녕. 아이언맨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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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서라. 아이언맨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한번 조립해보죠. 이렇게 돼있고. 많이 본? 어, 야. 니 왜 이거 안 돼? 뭐야 얘. 다 됐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많이 본 마크 45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팔을 찾아야 됩니다. 팔 하나 찾았고요. 아, 팔 하나 겨우 찾았습니다. 팔 한 개도 어디 있을까요? 팔, 아, 이제 손 찾았다, 손. 손 찾고. 너무 많아, 피스가. 지금 너무 적어서 문제야, 너무 많아서 문제야, 지금. 자, 팔하고 손 나와주세요. 이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손 찾았다. 팔만 있으면 돼, 팔. 설마 안 들어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설마 SY가, 아, 설마 없다고 해도, 어, 이건 제가 못 찾은 거지. SY가 없을 가능, SY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얘가, 팔을 찾아옵시다, 여러분. 어,
파차하다. 파리 여기에다가 끼우시고. 근데 왜 SY가 토니 스타크 얼굴을 못 찍어내나? 아닌가? 왜 정품이랑 다르죠? 한때는 토니 스타크 얼굴 찍어낸 거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돼 있고. 되는데. 이제 이거를 껴주시고. 나 아이언맨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소개시켜드릴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왕 산 거니까. 한번 보는데. 옛날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대되는 울트론 프라임. 잠시만요. 완전 멋져, 완전 멋져. 오, 비브라늄 버전. 제가 그냥, 옛날 그냥 버전이 있거든요? 그건 좀,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비브라늄 버전. 너무 멋져. 나 반했어요, 비브라늄한테. 완전 멋져, 비브라늄. 자, 또 팔. 오, 멋지다고 하니까 완전 빨리 찼네. 제일 중요한 건제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야, 설명서. 야, 설명서 보면 되냐? 들어가. 그다음에 이거를 또 꽂으시면 되고. 제 얼굴이 엄청 멋져요. 보통은 이런 것만 있잖아요. 여기 프린팅도 돼 있어요, 여기. 이걸 여기다 깨주시고. 여기 프린팅도 돼 있어요, 턱에. 그다음에 얼굴. 보통은 이렇게 얼굴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그냥 온리 빨강 프린팅 안돼 있고. 좋아. 뭔가 삐까뻔쩍한데. 오, 헬멧. 헬멧까지 끼우시면 뭐냐, 간지났죠? 간지, 개간지. 간지간지, 개간지. 되는데. 오, 멋져, 멋져. 이거 완전 멋진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쌓일 게 없는데, 여기 있다. 보십시오. 완전 멋지죠? 이게 비브라늄 버전, 이게 진짜 울트론이지. 와, 멋지다. 얼굴. 프린팅도 돼 있고. 역시 SY. 실망시키지 않아. SY 레고는 실망시키지 않은데, SY 설명서가 실망시키네. 뒤집어졌어. 아니, 설명서 값이 신을 하다니. 이렇게 돼 있고, 아래, 뭐, 이렇게 돼 있으니,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연구실을 만들 건데요. 보통 헐크버스터 제품이랑 달리 이번에 연구소를 만드네요. 아하하. 연구소를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네칸 중에 여기에다 끼우고.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노랑이 하나 됐고. 이것도 얘네가 창작을 한것 같은데, 네, 지금 261피스짜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어느 레고분도 안 하신 걸 먼저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뭐 15분째라서 보고 계실 분이 별로 없고, 제 마지막 기능 설명할 때 그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때 또 말해드리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5명 되면 특집합니다. 아, 이미 5명 됐나? 아, 7명 럭키 7 되면 특집합니다. 특집 제 예고편 알려드릴까요? 예고편은 스틱스의 도시 만들 예정입니다. 구독자 6명대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7명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진짜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협박이 아니야. 협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협박이 아니야 이건. It is not 협박. 그 제가 7명이 돼가지고, 만약에 7명이 될 리가 없겠지만 7명이 돼가지고 그거 틱스의 도시를 올렸다가 구독 취소를 누르신다면 다시 삭제할 겁니다. 이제 말했죠. 협박이 아니죠. 협박 아닙니다. 어? 이거 왜 안 깨져? 아니 안 깨져. 안 깨진대. 왜 안 깨져 왜? 야 니 들어가. 야 니 왜 안 들어가? 왜 니 이번엔 또 왜 니가 안 들어가 됐다. 그리고 투명도는 짝퉁치고 괜찮은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보통 확인을 안 해서 댓글은 좀 그렇고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유리창 만들어가지고 아이언맨 연구실 마크 45 연구실입니다. 로딩 400% 좋아. 구독과 좋아요 좋아.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강조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구독자가 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생각은 했는데 잘 안 늘더라고요. 잘 안 눌러주시나봐요. 제가 그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취소 노노. 구독 취소 안 돼요. 제발요. 구독 취소 안 돼요. 그 전에 구독 취소된 사람을 봤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구독 취소 노노. 한번 구독은 영원히 구독이다. 한번 구독은 영원히 구독 해주세요. 스미마셍. 스미마셍이 뭐지? 스미마셍이 뭔지 모르면서 스미마셍이라고 했어. 댓글은 일단 가급적 안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시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아주실 것도 없고 많이 달아주실 분도 없겠지만 뭐. 구독자 7명 오면 틱스의 도시 창작 하겠습니다. 일단 5명 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데뷔용으로 가족분들에게 해주세요. 어 잠시만 여기 가족분들 다 해가지고 갑자기 7명 되면 나 이제 망신당하는데 안 만들고 있다가 자 막대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막대기를 꺼야 하는데 막대기야 어딨니? 막대기야 미스터 막대기 미스터 막대기 막대기해. 그래서 막대기 아 노잼이다.
맨날 대기 하는 막대기, 막대기. 여기 있다. 미스터 막대기를 찾았습니다. 미스터 막대기를 여기다 끼우시면 되겠고.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들어가라. SY가 이렇게 큰 제품은 잘 못 만드나? 아니, 못 만드나? 못 만드나? 못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아, 근데 제가 잘 못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구독을 안 하시고, 뭐, 그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20분이야. 20분 지나서 대박. 빨리빨리 찍어야 돼. 지금부터 장난 그만합시다. 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진짜 저 팬이 왔어요. 지금 아직 헐크버스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1분이라니. 이럴 수가. 빨랑빨랑 만듭시다. 얼굴, 이건 그 맨션에 있던 거죠. 아이언맨 집에 있던 거. 그 스타크 타워 말고, 아, 어벤져스 타워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됐다. 들어왔고. 아, 들어왔고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어디다 꽂는 거야? 맨 가장자리에.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쭉.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연구실은 끝났고, 이제 진짜 헐크버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이 한 더미처럼 남아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번 될 때까지. 용량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지금 2723 메가바이트인가? 메가바이트라고 있나요? 에미?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메가바이트 맞나? 아닌가? 저 아까 방귀 낀 거 아닙니다. 발이 어떤 물체에 쓸려가지고. 아,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처럼 생각하지 마. 이상한 상상하지 마, 이상한 상상하지 마, 이상한 상상하지 마, 지금. 이거 보면서 이상한 상상하지 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아직 끊은 소리라니까. 끊은 소리입니다, 끊은 소리.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진짜 안 됩니다. 전 지금 매우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설명서가 새 거 같아서 안 좋아. 새 거 같아서 안 좋아. 저도 새 거 같으면 좋잖아. 근데 나는 새 거 같으면 안 좋아. 다시 덮어져, 새 거처럼. 너무 안 좋아. 오, 잠시만. 지금 이상한 걸 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깜짝아.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이거 붙이라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SY, 이게 SY 거라고 막, 헐크버스터에다가 그거, 이거 SY에서 만든 헐크버스터라고 그거 넣으려고 붙이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까 완전 황당했어. 유. 자, 만들어 봅시다. 지금 제가 어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참 비슷한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려요, 이거. 너무 헷갈려. 자, 비브라늄 8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아이엠에 손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웬 표창? 표창은 레레 건가? 아까 안 채웠나? 그런가 보네요. 이런 걸 몇 개 쌓으라는 거야? 세 개? 이런 걸 세 개 쌓아주래요. 세 개 쌓아주라니 뭐 세 개 쌓아줘야죠. 뚜두두둔. 아, 네, 제가 이번에 댓글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그냥 유튜브 떠들다 보면 많은 레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막 투표를 진행했다가, 인기 많은 사람들은 막 완전 대성공을 거두죠. 하지만 막 구독자 한 명, 저 같은 신세인 사람들은, 뭐 비브란지 파일 하나 더 발견, 뭐 하나 더 발견. 저 같은 사람들은 망신만 되네요. 왜냐? 아무도 투표를 안 해. 댓글로 아무도 안 해. 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상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제가 그 생일 선물로 에어지트 사원을 살 건데, 에어지트 사원을 조립을 할까요? 그냥 다 조립하고 그 소개 영상만 할까요? 기능 소개 영상. 투표해주세요. 너무 지금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또 조립하려면 막 1000피스, 2000피스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조립하기엔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투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에어이드 사원을 조립을 할까 말까. 뭐 그게 안 팔려지면 그게 진짜 VIP한테만 팔리고, 그게 만약에 안 팔려진다면 전 스틱스의 도시를 살 겁니다. 스틱스의 도시, 그것도 꽤 피스 나가는데 800피스? 900피스 될 것 같죠? 왠지 느낌상 그것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과연 제가 조립 영상을 찍을까요? 아니면 소개 영상을 찍을까요? 그냥 댓글로 투표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소개 영상 그거 다 만들고, 그냥 카메라 안 찍고 그냥 다 만들고 그 기능을 소개하는 그 소개 영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 만드는 영상, 조립 영상 다 만드는 영상이 조하고 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글자로 간단하게 한 2초? 1초면 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많이 많이 참가해주세요. 전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자신있게 진심을 말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뭐 제가 힘들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저는 소개 영상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 영상을 차라리 소개 영상이 낫더라고요. 창작품도 계속 소개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다 만들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하나하나 조립하는 건 힘들겠죠. 아 물론 보는 사람은 다 하나 안 보죠. 그냥 스킵하죠. 다 그 맨 뒤쯤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마지막에 기능 설명하는 것만 보고 딱 끝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보는 거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힘들게 만들어도 솔직히 그쵸?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투표 그냥 종료할까요? 투표가 시작도 안 했지만 유튜브에 올라가야지 투표가 시작되는 건데. 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종료합니다. 투표 종료합니다. 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소개 영상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가겠습니다. 소개 영상 가겠습니다. 소개 영상. 그냥 기능 설명해주고 끝내는 소개 영상 가겠습니다. 소개 영상이 편하고. 보는 분들도 제가 한번 힘들게 조립을 해봤자. 여러분들 보는 거는 소개 영상. 소개 영상 파트. 조립 영상이 소개 영상 플러스 조립이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보는 거는 소개 영상. 조립 영상 중에서도 소개 영상.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소개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부품이 하나가 없어. 잠시만. 진짜 없나? 자. 긴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꽤 드문 블록이 안 들어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몇시인지 모르겠지만 31분 55초경 사라졌습니다. 막대기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없죠? 봉투에서 뭐 안 꺼낸 거 있나? 없고. 뭐 없는데? 뭐 없어요, 빠뜨린 거. 힘도 없고. 이런 막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막대기가. 자. 에이, 깜짝아. 원래 없는 거네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걸 보고 그냥 여기도 끼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한 개만 있더라고. 여기 한 개만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뭐 설령 진짜 블록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방송을 중